야, 오늘도 또구또구. 일단 시작은 또구또구. 아, 드립게 안 팔린다. 그새 또 내려갔어? 하한가? 장중호는 계속 내려가네, 가격이. 절대 안 팔리고 계속 내려가네. 저거 제 가격 찾아갈 때까지 안 팔리겠다. 얼마 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처음 뽑았을 때가. 자, 오늘은 또구또구. 강화를 할 거예요. 네, 준비물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미리 사놓기만 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하... 바로 강화부터 가볼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주현이부터. 오늘 은카 하나는 가겠지 싶어요. 솔직히 이 정도 열심히 재료 모았으면 은카 하나는 보내줄 거야. 나는 믿어. 아니, 마지막이 좀 미묘하네. 오케이. 은카 가자. 하나만 가자. 일단 하나는 가보자. 20% 실패. 이거 한 번 정도만 누를게요. 아까우니까. 재료 어차피 많아. 1. 1이래. 와우. 와, 너무한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노말 카드가 이러면 너무 딸릴 것 같은데. 60%고. 42%고. 노말 카드 없어. 잠깐만요. 뭐가 깨진 거야? 1,400개? 아, 1,100개. 3.1%네. 가자. 자, 올라가 보자. 여기까지는, 근데 갈만해. 해보니까요, 강화를 계속 해보니까 알겠는게 4강까지는 되게 갈만해.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그 다음부터가 드럽게 안부터. 노멀 카드를 좀 사야되나? 19.5. 아 씨 진짜.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와, 너무 안 붙는다. 야, 이거 10강 찍는 사람들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야? 오늘도 안 되는 날인가? 며칠 전에도 이거 안 되는 날이었는데 완전. 이렇게 모아두면 뭐하냐고. 붙질 않는데. 강화하다 보니까 슬슬 지치고 짜증나는 게, 그냥 차라리 저거 뭐지? 그냥 피파 온라인 하러 갈까 싶어. 아이고 플러스 1이다. 야, 때려쳐라. 안 한다. 정주현이 버려. 김종원. 아, 한 번만 은카 좀 가보자. 아, 진짜. 와. 아니, 은카 확률이 이렇게까지 낮은 거야? 그게 그렇게까지 낮은 거야? 모르겠는데, 난 도저히.
지금 내가 시도하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낮은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 정도 확률이면. 스페셜 3개 나온 거. 아, 하기 싫어진다. 다시 마지막 은카 트라이일 것 같은데, 아마도 느낌상. 오오오 붙었다. 와, 처음으로 붙었다. 씨. 와. 근데 어차피 이대로도 못 써먹어요 이거. 어따 써. 그치? 박용근이 뭐지? SS? 오집에 대신에? 못 써. 절대 못 써. 못 써, 못 써. 그냥 오지 안 쓰는 게 훨씬 좋아. 저기서 올라가야 쓰는 거야. 더 올라가야 뭘 써먹든 말든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버리자. 완전 버리자. 14% 딱 검은 사막 유트. 한 번만 눌러봅시다. 때려쳐. 박용근 버려. 아, 근데 이게 또 노말카드 없어. 토 나온다, 진짜로. 야, 강화로 패가 망신했는데 좋은 거 하나만 줘라. 강화 이렇게 조졌는데 좋은 거 하나만 줘.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아! 이것도 까자. 총 26만원이래. 있나나? 그런 거 없죠? 빛나나? 안 빛나. 됐어. 충분히 모은 것 같아요. 리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네 아주. 보기 좋아. 똥망겜 보기 좋다. 아니, 몰랐는데 양신이 LG에서 뛴 적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양신. 뭐 10강 찍었을 때 스탯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봤어요 한번.
2강은 그냥 붙어야지. 2강에서 실패하면 되게 기분 나빠. 근데 3강부터 너무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심한데? 3강까진 갈만해. 40%대니까 4강부터 4강부터 20몇 프로지? 아, 끔찍한 게임. 씨. 오, 야, 이거 스트레이트로 가나? 스트레이트로 가나? 어? 은카 스트레이트로 가볼 수 있나, 이거?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야, 원기옥 넣자. 쓰레기들 넣자. 이제 아예 버리려고 하는 거. 제발 힘을 줘, 얘들아. 은카 갈 수 있어, 이거. 19.8 가능하다고. 19.5네. 제발. 양신! 아! 아, 그리 같은데. 어, 그래도 3이다. 그래도 3이야. 양신. 절대 쉽지 않아. 하긴! 그. 5강을 얼마나 실패를 했는데 쉽게 갈 리가 없지. 너 다른 라인업은 넣어놓고 지금 LG도 제대로 못 키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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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카, 가자, 은카, 은카, 아, 씨. 아, 플러스 1은 좀 심하지 않냐, 진짜로? 아, 짜증나네. 어, 4 됐다. 좋다. 보석 50개 넣고 4 됐으면은 이득인데? 아닌가? 너무 뇌가 절여졌나, 저쪽에? 응? 너무 넷마블에 절여진 건가? 제발, 제발, 제발. 두 번 깨졌으면 한 번은 갈만하잖아! 아! 어? 아니, 이거 저거 같아, 진짜. 되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 아, 씨. 아, 되게 속는 것 같아, 지금. 노말을 넣지 말아볼까? 말아보자 한번.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5강에서 만족할게요. 만족할게요. 양신은 5강에서 만족할게요, 제가. 제가 10강 꿈 안 꿀게요. 제가 달콤한 꿈을 잠깐 꿨는데. 오, 어, 컨택 많이 올라가. 아, 주스가 올라가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양신 5강에서 만족할게요. 양신 뭐야? 양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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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RF야? RF? 조견이? 고생했어, 들어와. 조견이 형이구나. 부부구나. 야, 나도 은퇴 하나 생겼다. 아, 근데 양심 너무 높고 싶다. 성공하면 몇 대? 성공하면 88이라고요? 아, 지금이 88이야? 눌러보면 알지. 아, 88 맞네? 와, 높다. 첫 90이야, 나한테. 저건 귀하네요. 이거 금카 가는 건 아마 제가 술 먹고 들어온 날 혼자서 할지 몰라요.
자,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아, 그건 나중에 하자. 잠깐만. 김종환이를 내가 왜 샀을까, 이렇게까지? 아, 1강이 있었구나. 저렇게 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그치, 2강 실패하면 나 마음 찢어진다, 얘들아. 2강은 붙어야 돼. 그거는, 뭐랄까, 사람의 도리?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검은사막은 실패하면 그냥 한 단계 내려가는데 이거는 꽝이 된다는 게 참 기분이 그지 같네.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르네. 어? 그게 실패를 한다고? 그건 좀 마음 아픈데? 야, 누가 거기다 20을 또 본겨? 아깝게. 아니, 뭐하니? 정준이 좀 버리자. 이따가 김종현 5강 갈 때 재료로 넣어보자. 형제 4강을 못 가는데요. 이거 계속 해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게임이지만 진짜 너무한다. 이 게임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아, 골 때리네. 또 실패했어. 아, 씨, 찐웃음 터지네. 아, 그 와중에 계속 3식 돼. 복구는 약간 놀리는 것 같아. 문성이 맞지. 야, 플러스 1 효과 받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엄마. 그래. 4는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어? 80도 솔직히 어떻습니까? 유재신 넣고, 박기영 넣고, 걔 누구지? 정주현. 어디 갔어? 넣었나, 내가? 아, 정주현 강화 내가 내다 버렸. 아, 잠깐만, 여기 있니? 아닌데. 정주현 락하는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버렸나? 그새 버렸어? 아, 아까 다른 거 갈 때 넣었나 보다. 정주현, 김종헌, 전병, 고동아. 골도 보기 싫은 정규현, 둘. 둘 다 넣고. 5강, 한 방에 5강, 한 방에 5강! 아, 그렇게까지 실패했으면 한 번 정도 바로 5강 갈 수도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욕심이 큰가? 하씨, 2강 복구? 저기다 30 때려받고 싶진 않아요. 아까워. 아, 2대0 아니야. 지금 2대0 찬스 아니야. 2대0 마지막. 주인공이야, 오늘의 주인공. 저거마저 안 되면 나 눈 돌아갈 수 있어. 저거 안 되면 진짜 눈 돌아갈 수 있어. 자신 있음. 정이윤. 옛날에 LG 야구 볼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그 이름. 정이윤. 실패. 정이윤 효과를 받았지만 실패. 2강. 이번에도 안 되면 사실상 나갈인데. 이번에도 5강 못 가면 그냥 나가랴. 횟수 더 이상 없어. 실패? 어, 됐어. 꺼. 안 키워.
한 바퀴 돌리고 봅시다. 이건 나중에 봐달라고 일부러 안 받고 있어요. 일종의 적금? 응? 누가 이렇게 비싸? 이게 왜 96만원이나 나와? 잠깐 가볼까? 오, 엄청 비싸다! 뭔데? 커브형? 왜 비싼 거지? 하나인데? 아니 뭐 쌍방울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요번에 새로 나온 시즌인 것도 아니고 왜 비싸지? 약간 납득은 안 되는데 비싸네요. 이진영도 비싸네. 아 국가대표구나. 국대구나. 아, 국대 쪼래 키울 때는 필요하겠네. 제발 여기서 제발. 이거 카드 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몇만 원짜리 엄청 많이 산 거거든요. 10개지 13개 벌써 한 300 들어갔어 여기다가. 근데 혹시나 누가 막 강화 높은 거 팔지 않을까? 안 팔아. 이대형 쓰다가 10강 버리는 사람 없나? 아무도 없나? 그렇게까지 없나? 이 똥망 게임이라서 그런 거 없나 봐. 아, 씨. 이런 똥망 게임 왜 시작해가지고. 갑시다. 대현이 형,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형. 금카만 갑시다. 많이 바라는 것 같긴 한데, 금카만 갑시다, 진짜. 아, 이거 노말 좀 사야겠는데? 견적 안 나오는데? 이거 노말 사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서. 씨, 6만원짜리 살 거면은 스페셜 사고 말지, 씨. 오버로를 반대로 보자. 매물 있음만 검색하는 기능 좀 넣어주면 좋겠다. 몰아버릴 것 같아. 아니면 지금 가격순으로 정렬. 매물 올라와있는 거 가격순. 1400원 더 올려주세요. 더. 저보다 더 마린이인 분들 제발 좀 올려주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유니콘 쓰지? 오비 베어스였고 쌍방울이 트레이더스였나? 트레이더스는 이마트인가? 아무튼 쌍방울도 뭐 있고. 그리고 MBC 청룡이었나? 아 쌍방울 레이더스예요? 확실해? 아 확실해요? 트레이더스 아니야? 아 아닌가? 쌍방울 레이더스야? 레이더스 하면 왠지 약간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레이더스 맞네. 아니 왜 저거 이적시장 보면은 맨날 트레이드 하잖아. 트레이더스일 수도 있지. 우리는 좋은 선수 육성해서 빨리빨리 판다. 트레이더스. 레이더스네. 레이더스 하면 왠지 저거 되게 그 워크래프트 생각나가지고 나는 오크 레이더스 있잖아. 라이더스인가 걔네? 모르겠다 이씨. 아 매물 있는 것만 좀 보여줘. 아 블레이드 레이더야? 아 그래? 있어. 또 있어.
라카 안 삽니다. 누가 라카를 재료로 씁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지. 저 오늘 폭죽 터뜨렸는데, 미친듯이 터뜨렸는데 아쉽다. 물론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 게임 진짜 폭죽 제대로 터뜨렸는데. 아 이거 게임 아닌 것 같아. 가드 겸 기름 얼마나 넣어드려요? 가드 겸 옛날에 이런 드립 치고 놀았는데. 슬슬 매크로 방지 문자 뜰 때가 됐는데? 슬슬 뜰 때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음악 좀 다양하게 넣으면 안 돼? 이거 계속.. 아 떴다.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 되게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그런가? 아 그래도 같은 음악만 반복되는 건 좀.. 좀 노래 텀이 길던가 차라리. 옛날에 어떤 게임은 응? 옛날 옆 동네 게임은 그 불금으로 아 걔네 누구였지? 트랜스픽션. 저 중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밴드였거든요. 트랜스픽션. 트랜스픽션에 트랜스픽션이란 이름은 그 밴드 이름은 몰라도 이 노래 들으면 다 아는 그거 있어. 약간 위얼라이처럼 승리를 위하여. 옆 동네 게임은 불금이 승리를 위하여였다고. 너무 좋았다고. 아 아 진짜? 사운드카드가 하나라고? 근데 원래 사운드카드는 하나 아니에요? 두 개 다는 것도 있어? 컴퓨터에? 어, 오 옛날 LG, 옛날 LG, 옛날 LG. 윤민기 형, 동호 형 다 모르는 형들. 아 그래서 옛날 피처폰 게임들이 그랬구나. 나는 저런 건 줄 알았지. 라디오처럼 음악 나오다가 그 DJ가 말할 때는 소리 착 줄어들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지. 현대 유니폼이다. 근데 이거 MBC 청룡도 있잖아? 청룡은 안 나와. 아까 지나갔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2011년에 10년이었나?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솔직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야구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 영화 DVD도 사다 놨었어. 근데 지금 말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 둘이나 나오거든. 양동근, 조승우. 근데 야구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아 뭐였지? 아 나 진짜 집에 그 DVD도 사다 놨는데 너무 좋아해서. 블루레이가 나왔으면 했지만 그 영화는 블루레이가 없었어. 미스터고? 그거는 야구 영화는 영화인데요 고릴라가 공 던지는 영화고요. 고릴라가 아닌가? 다, 그 빠따 들고 치는 건가? 암튼 아 있어. 그 양동근 조승우가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화가 있어. 라인업이 장난 아닌 조진웅도 나온다고. 미쳤어요 그거. 그렇게까지 흥행은 못.. 어 그거 퍼펙트 게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야구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당연히 최동원. 동원이 형님 전설이시잖아. 그 영화가 당연히 이제 영화다 보니까 각
각색을 당연히 넣었다는데 실제 내용이랑은 다른 것들이 있다는데 그 마동석 형님의 역할이 원래 없다던가 그런 거 가상의 인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두 시간 내내 되게 즐거웠어. 너무 멋있었어. 야 그만 사. 어 딱 그만 살라고 했는데 나왔네. 커쳐놔줬어. MBC는 없나 진짜? 없네. 그래서 안 나왔구나. 자 이제 본 게임 가봅시다. 많이 샀다. 엄청 많이 샀다 진짜. 대용이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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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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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첫 금칸은 이대용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약간 피파인 줄 알았더니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피파인 줄 알았더니 FM 매니저인 거야. 내가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팀을 열심히 꾸리는 게 그게 본 컨텐츠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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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카 한 방에 가자 진짜. 한 번만 한 방에 가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방에 간 적이 없거든 내가. 제발 이번엔 한 번에 가자. 앞에 재물 많이 바쳤잖아. 많이 바쳤잖아. 4. 아 거기서 3이 되냐 이씨. 아 쓰레기. 지금 제 20만원씩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등록금이 아니라 건이가 타고 있습니다. 아씨 와 1은 좀 진짜 야 한국인의 정이 없다. 거기서 또 2가 되고 자빠졌다. 30 바르겠냐 니네라면. 저거 생각났는데 에픽세븐 대표님 대표님은 여기다 1000만원 박으시겠습니까? 과금하시겠어요? 난 안 발라. 아씨 한 번만 바르자. 참. 그 게임은 디렉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게임은? 야, 그 정도면 디렉터 없던데? 아니, 디렉터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운영 안 하지. 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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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카, 은은카. 은카, 은카, 짝짝짝, 은카, 짝짝짝. 짝이 아니라 쨍그랑이었어. 야씨. 양자 디렉터. 일단 내 건이가 양자화로 분해되고 있다는 건 알 것 같아요. 아씨. 와 못해먹겠다 이 게임 진짜. 야 200 몇십만원 발랐는데 다 날라가고 있어.
300만원이야 이거 지금. 에? 제가요? 300만원 현질이요? 아니요 그럴리가. 내가 대형이형 카드 산 그 값이 300만원이 넘어갔는데 245. 여기서 실패하잖아? 그럼 이제 그거 또 사라진다? 근데 그 건이만 사라진 게 아니라 보석까지 사라진 거지. 와 어메이징. 야 이거 5강 가면은 멈추게 대형이형 넣을까? 아니야 정신나간 짓거리죠. 재물 바칠까? 야 재물 바칠까? 재물 바치자. 재만이 형 힘을 주세요. 재물 바쳐 재물. 오감도 느낌 있어. 오감도 같아 약간 느낌 있어. 풀 채워. 풀 채우는데 노말 찌끄레기 넣지 마. 밸런스 맞춰. 밸런스 딱 좋죠 지금? 응? 딱 좋지? 한 번만 가자. 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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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가. 아씨, 쓰레기 같은 게임. 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영웅 박하니 너. 옛날에 LG 경기 볼 때 삼성전이 펼쳐지잖아. 그러면은 삼성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원래 각 야구 선수마다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박한이라는 이 선수는 팬들이 영웅 박한이라 그랬어. 왠진 모르겠어. 왜 영웅인지 몰라. 영웅 스윙을 자주 하나? 자. 붙으면 이거 만족합니다. 대형이형 카드 산 거는 300만 원에다가 그 카드산 숫자는 10강을 가기 충분했지만 한방에 스트레이트로 붙는다는 가정하에 10강을 갈 수 있었지만 5강만 가도 만족합니다. 붙으면 오늘 거 만족. 앞에 거 다 터진 거 인정. 25% 확률이면 한 방에 붙을 수 있지. 괜찮아, 보석은 모으면 돼. 그 와중에 매물 없어. 아씨 놀래라. 대형이 형인 줄 알고 놀랬네 이씨. 현질할까? 17억만 현질할까? 17억 현질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김현수 이거 하나만 바르면 은카 갈 수 있겠다. 파워 컨택이 91, 92야 돌았다. 와 라뱅? 라뱅 2000까지 갔다고? 아 예전에 살걸. 아 예 김현수요 김현수. 아 폭죽. 아 진짜 오늘 제대로 폭죽 터뜨리네. 결국 다른 카드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지금 한 600 정도 카드를 모았는데 강화 카드를 모았던 건데 오늘 양심 빼곤 다 실패했어. 양심 그나마 5강 가는 게 어디야. 이거 5강도 대단한 거야 젠장. 야 이 게임 10강 어떻게 바르냐? 뭐 보석을 다 쳐바르나? 그럼 갈 수는 있겠다잉. 계속 실패할 때마다 보석 넣으면 가긴 가겠다. 무슨 키리의 약속과 믿음도 아니고 이런 거. 아 그게 숙제는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거. 숙제요? 학교방한테 누가 숙제를 줍니까? 그 왜 모바일 게임 하다 보면은 숙제라는 말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쵸? 나 무한 루프에 걸렸니? 알겠어요. 쉬세요. 오늘 모바일 게임 계속 오래 할 거라. 이거 다음에는 라스트 오리진 저거 해야 돼. 그거 하고 나서 다른 거 할 거라. 예. 아. 구몬보다 그지 같지. 아, 맞아. 이거 까야지. 대영이 형 기다리면서 이거 까자. 야, 오늘 계속 실패했는데 뭔가 좋은 거 하나 주지 않을까? 어? 막 몇천만원짜리 하나 주지 않을까? 알칸타라? 2천만원짜리? 라뱅? 2천만원짜리 라뱅? 75 이상 일반 팩에선 좋은 거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짠짠짠 보랏빛이 쫙 보랏빛처럼 안 나오고. 여기선 좋은 거 나올 수 있잖아. 라이브 팩이야, 라이브 팩. 몇백만원짜리 나올 수도 있어. 어? 신민재가 또 나왔네? 신민재 응카 가버려?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런 짓 하지 마. 100만원 넘는 거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 다들 20년도에 이거밖에 못했어? 20년도에 이거밖에 못했어? 다 합쳐서 100만원 넘겠네? 이런 거. 아, 100만원 넘는 거. 어디 갔음? 아니, 나는 되게 마구마구 마린이라서 100만원만 넘어도 되게 기분 좋단 말이야. 막 1000만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100만원만 넘어도 만족한다니까, 얘들아? 얘들아? Guys? 와, 이게 마지막인데? 야, 마지막엔 100만원짜리 나오자, 그래도. 여기선 나올만해. 보라색. 그리고 100만원짜리도 나올만해. 보라색 나왔지. SK 와이버스. 어? 이진영. 어? 누군가 비싼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뜨는 게 되게 기분 좋아. 뭔가 짠짠 하면서 피파처럼 뭔가 되게 기분 좋아. 양현조. 어, LG다. 옛날 LG 맞네. 로고가 되게 옛날 것 같았어. 부담 맞고. 유지연. 거기서 빛나지 마. 잠깐만요. 일단 판매 올리고 가자. 안 팔려, 이거. 일단 다 갈아버리자. 이제 팔리기도 안 남았지. 공범이 팔릴만 하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
100만원 넘는 게 나왔었네? 오, 요즘 비싸구나. 왜 이렇게 비싸지? 어, 팔리겠다. 아, 브라운 또 나왔어? 가위가위부터 해보자. 엘리트 하나만 나와라. 다 불이검. 엘리트 하나만. 아, 대진이 형. 페르난데스 나오지, 차라리. 어, 비쌀지 몰라. 약간 냅둬. 가능성 있어. 최영우? 지나갔어요. 안재만. 팔리나? 팔리는가가 제일 중요해, 사실. 팔리면 굳이 갈갈할 필요 없고, 안 팔리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내 최저가에 물려있으면 죽어도 안 팔리지. 야, 다 안 팔린다, 이거. 다 안 팔린 애들이다. 다 갈자. 다 가라, 다 가라. 다운그레이드. 또 다운그레이드. 또? 뭐지? 뭐 하자는 거지? 엘리트 안 나오겠다, 이거.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 이 형! 아, 러프 형! 아씨, 거기서 한 칸이 더 지나가네. 끝났는데? 다 내다 버렸네요, 그냥. 유니폼 또 사야 돼? 유니폼 걔 계속 나와. 이거 다 먹지 않았나? 다 먹었어. 엘지 것 좀 나와라. 에이씨, 와이건스네. 능력차 없음. 아, 오늘의 마지막 본 게임. 야, 여기서 비싼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 80 이상이야, 그래. 2100. 2100이래. 1100. 400짜리도 있네. 그때 김앤수만 나와도 1000만원 넘어가. 강현이 형 좋아. 이거 1000몇백만원이야. 맞네. 이거야? 한 500백 사겠네. 4000짜리가 있어? 윤성민이 낫네.
근데 일단 이거 기본 3,400은 찍겠는데, 기본. 좀 잘 나왔다 싶으면 몇백 찍는 거고. 아, 잘 나왔다 싶으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맨 밑에 한번 볼까? 야, 씨, 여기 100만 원대도 있구나. 야, 50만 원도 있어. 야, 꽝카드가 있었네. 역시 밑바닥부터 봤어야 됐어. 일단 엘리트가 떠야 된다잉.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엘리트다잉. 그죠? 엘리트 안 뜨면 아무것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잉. 오, 나 왜 9600일 같아요? 아니지 않아? 왜 9600이 나네? 뭐 했는데? 아, 양신 때문에 그런가? 양신 얼마인데? 670, 아, 640이라고 저게? 이건 다른 게 600 정도는 되지. 양신 5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장 제가 11장 샀어요, 정확히. 그럼 대충 550이라 치고. 조금 이득 봤네? 나머지가 다 갈려서 그렇지. 따라라란 따라단 따라단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라. 누구? 누구? 2018년? 18년 비싼 애 있었나? 정우람? 얼마지? 정우람 얼마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정도면 만족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김광현, 아까 3,4천짜리도 있었잖아. 혹시? 혹시 여기서? 일단 투수 비싸더라. 일단 던지는 게 비싸. 어, 찾아라. 또 정우람 아니야 혹시? 설마 또 정우람? 아, 아니네. 삼루수 홍재균. 오우씨 개비싸다. 어, 왜 이렇게 비싸? 야, 국대 장난 아니구나. 이거 국대 엔트리 맞춘 사람들은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라야겠다. 이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상위권이 아니지, 하위권조차. 아, 정우람 아까 10피였어? 잘못 봤네. 하위권조차 이런 영강 카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기본 막 5강 이러니까 의미가 없어. 아니, 이런 거 영강 카드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 최소 5강 막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다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 라뱅 0카를 돈 다 발라서 넣어봤자 그 뭐지? 스페셜 카드 5강이 더 좋고 막 그런거지. 그지같은 거. 팔자. 어? 아하이. 에헤이, 내일 팔아, 괜찮아. 내일 팔아, 내일 팔아. 야, 돈 날린거 복구는 됐네요, 저걸로. 복구가 아니지, 더 넘었지. 좋지. 나 홈배로 오늘 안 뛰지 않았나? 아, 아예 안 뛰었네, 아무것도. 미니게임. 아, 짐벌 균형 잡기야? 아, 이거 싫은데? 아씨, 이거 귀찮은데? 날라와 빨리. 왜 안 날라와? 버그야? 근데 이게 짝 맞추기보다는 좋잖아. 아, 미니게임이 되게 싼마이한데 종류가 많아서 좋아요. 막 리듬게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아이씨. 이런 것도 있고, 막 홈런 여러 방 치기도 있고, 되게 많아, 다양해. 그래서
하는 맛 있어. 이게 슈퍼베이비. 어 그러네. 근데 슈퍼베이비는 단점이 하고 나면은 손 부러질 것 같아서 짜증나죠. 어어어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14초만 버틸걸. 잘 벌었다 한방선. 초반이 좀 지루해. 차라리 나중에 공 계속 날라올 때가 정신없어도 재밌어. 빨리 와. 아 쉣. 어어어어 안 맞아도 될 걸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걸 왜 맞지? 그걸 왜 맞지? 됐어, 보상 다 땄어.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매일매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서 좋아. 그런 거 가볍게 하면 되니까. 심직원 실시간. 실시간 두 판 너무 귀찮은데? 훈배로부터 야 이제 양신이 더 세다. 가자. 야 저렇게 방금 그 10강 성공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분 얼마나 좋을까? 양신 그나마 내꺼 중에 제일 센 건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 거에 비하면은 정말 별거 아니야. 그래도 저걸로 지금 상위 10% 이내 들었어요. 용태기 형으로. 해야지? 감이 좀 많이 다른데? 본이랑? 어? 아씨 죽었다. 내 꼴찌다. 아 얘가 하나 실수했으면 내가 이기는데. 4등이면 점수 빠꾼데. 짱나네. 아 빵점이구나. 괜찮다. 어? 상위 10% 밀리겠는데? 이거 오늘까지지. 막 그렇게까지 상위 10% 이내 보상이 좋은 게 아니라서 목을 맬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1등 아니면 의미 없어. 제가 이거 어제 실수로 뽑기 거는 다 받아놓고 날렸거든요. 되게 좀 아까운데 뭐 그래서 까먹기 전에 지금 미리 깔게요. 텔레그램 안 켜지. 아 이거 텔레그램 맨날 처음 킬 때마다 너무 느려. 죄송한데. 됐다. 50보석까지 다 까지 않았나? 위에서 세 번째 안 깠네. 세 번째 맞아? 세 번째 맞아.
이거, 이것도 그러네. 플랫 킬로그램이네. 지금 저거 이벤트에도 그 뭐였지? 실시간 두 번 뛰기랑 그리고 일일 미, 아 실시간 한 번 뛰기랑 일일 미션에도 실시간 두 번 뛰기가 있으니까 그냥 뛰고 갈게요. 허찬스러. 심플 한번 해줘. 야 패가 왜 이렇게 많냐? 야 잠깐만. 아 조졌다 이거 1등 못한다. 아니네? SK가 더 조졌네? 나 지금 이게 아마 레벨 5거든요? 여기가 내 저건가봐. 딱 내가 자동으로 뛰어도 어느정도 이길 수 있는 딱 그건가봐요. 아 패? 거기서 패? 레벨 4까지는 그냥 막 돌려도 다 이겼거든? 웬만한 건? 가끔 지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실수하잖아. 아예 그냥 저렇게 자동 돌려놓잖아. 개발려. 아 승리를 해야 돼? 그지 같은. 맞네 승리하기였네. 실경 두판 빨리 뛰고 가자. 아 잠깐만 팀관리. 양신이 첫번째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계속 해보니까 느껴지는게 저는 지금으로선 죽었다 깨나도 실버 1 못가요. 해보니까 사람들 너무 잘해. 그리고 너무 카드가 좋아. 절대 못 이겨. 해보니까 실버 1까지 솔직히 50점만 올리면은 바로 가거든? 근데 50점조차 못 올리겠어. 그게 왜 실패를 해? 이거 봐! 실버 2인데 롤로 따지면은 지금 이게 저거 브론즈인데 브론즈인데 5억 6억 구단이 있다니까? 브론즈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저거를 씹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 장난 똥 때리나 이런 씨. 게임 튕김. 이거 이러면 패배로 치는데? 와 나 진짜 그지 같네. 아 씨 아, 그지 같은 블루 스택.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램뽑 했네. 와우. 바로 램뽑. 좋아. 아주 좋아. 어 이거 완료로 안 쳐줘? 아 쳐주지 왜. 어차피 진 걸로 칠 거 아냐. 완료로 쳐줘 그냥. 점수 10몇 점 까였어.
야, 5억 구단 다음에 6억 구단이 기다리고 있다. 어떡하냐? 게임인가? 오늘은 이거 마그마고 실시간 경기 두 판에서 퀘스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할 수 있는 저거 있어요. 그 오늘까지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게임에 오늘까지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 해야 돼. 맞아, 공을 헛칩니다. 신공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구석으로만 던진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공못 됩니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공은 중견 속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야, 몸에 맞지 않았어? 야, 그게 들어왔다고?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파울인데요. 타자 손을 못 댑니다. 네가 쳐봐. 손 댈 수나 있나. 타자가 제대로 된 손을 못 댑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쪽 안타입니다. 정말 잘 맞춥니다 이 선수. 방망이로 빗나갑니다. 수금. 너무 조심하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어. 빠지는 공인데 스윙을 합니다. 포크볼 뚝 떨어집니다. 쳤습니다. 그걸 쳐? 중견수 슈퍼캐치. 무적의 LG 들어가. 야, 이 정도는 막지. 나도 들어가봐. 직구 던져. 이게 파울이야? 이게 파울이야? 용택이 형. 오, 세게 맞았다. 공을 안전하게. 아, 김현수 수비속도 겁나 좋네. 빌어먹을까. 내 김현수는 겁나 구린데. 아, 왜 뭐 벌써 타임아웃을 해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어? 개인 매섭군요. 타자 삼진. 타자는 투수와의 싸움에서 진 거죠. 파울입니다. 그러게요. 야생마 출격.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 이 투수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쳤습니다.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야생마고 나발이고 자신 없으니까. 스윙이 저렇게 부드러우면요, 자연스럽게 안타가 나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타자가 잘 참는군요. 대단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이거 친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얘 커브 잘 치더라. 아까 보니까. 트라이크 슈퍼 캐치. 아, 왜 진루하지? 잡아버리게. 이거 봐, 얘 커브 잘 쳐, 되게 잘 쳐. 브이투심이 상대하기 좀 까다롭더라고. 내가 쳐볼 때는. 아, 이걸 안 속네. 한 더? 이걸 또 안 속네. 이걸 또 안 속아? 와, 씨.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공 잡아냅니다. 아웃. 감독 야생마 들어가.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곤란한데요. 볼을 곤란했어요. 볼. 너무 잘 골라낸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입니다. 경기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점수 내서 이겨버리자. 이겨버리자. 쳤습니다. 유격 경례. 아씨. 뭐 그렇게 튀어 공이. 망겜이야 하여간.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아. 당했나요? 스파이크인데요. 오 집에 경기를 집에. 쳤습니다. 파울. 쳤습니다. 일루 쪽으로 흐릅니다. 일루스가 잡아. 아 그걸 왜 점프해서 잡아? 어, 아 왜 내가 먼저 잡아? 야. 야 이거 VCR 갖고 와봐. 어이씨. 스윙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한 것 같아. 이상해. 말이 안 돼. 내가 먼저 나왔는데 분명. 아니야? 착각이야? 내 착각이야? 살짝 비껴나가는 거. 두 번은 안 속아주신다 이번. 장진영. 파울. 정 가운데.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쳐봤자 아웃일 것 같았어. 저거 치면. 아주 아주 느린 커브.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커브 진짜 잘 친다 얘. 중견수 슈퍼 캐치.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어? 필로.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상수 나와. 투수를 교체하나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싱커. 맞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쳤네. 안타. 이 타자 못 이겨 이거. 끝났어. 대단합니다. 스윙. 이겨 경기 종료. 그렇죠. 지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저 집념. 바로 그것이 역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거든요. 시끄러요. 뭘 역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래. 원점으로 돌아왔네. 그나마 다행인 게 실버 2에서 브론즈로는 안 떨어지더라. 아, 또 2억 5천이야. 현대 유니폼이네.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 뽀끄. 쳤습니다. 이걸 바로 쳐? 안타. 전면 안타가 나왔어요. 투수가 잘 던지고 타자가 잘 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파울인데요. 아 왜 잡았잖아.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임마. 감사. 쳐주셔서 감사. 쳤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저것도 플라이라고 쳐? 그치. 볼. 그거는 뭐야? 거기서 바로 바꿔요? 아니.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아, 아씨. 아니었구나. 쳤습니다. 겁나 매섭다 조용준. 공.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맞았다. 양심 맞췄다. 안타입니다. 그렇죠. 하, 출루. 부드러우면요. 자연스럽게 안타가 나옵니다. 너무 야, 너무 너무 뻔하잖아 그거는. 좋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아, 플라이다.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어, 아, 너무 큰 것만 노리는군요. 들어온 줄 알았는데. 라뱅! 아, 플라이다.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아, 저런 플레이의 팬들이 인성형, 인성형 한 건 해 주나요? 인성형. 공을 따라갑니다. 아 진짜 뭐 이렇게 쭉쭉 뻗어다가 아씨.
씨. 아, 더 뻗어 나가든가. 뻗어 나갈 거면. 쳤습니다. 일로 쪽 땅볼. 뭐하니? 뭐하니? 아, 니가 세 발짝만 걸으면 되겠구만. 어, 참나. 게으르네. 쳤습니다. 체인지업도 쳐? 따라가는데요. 안 치는 게 뭐야? 안타. 수비수를 가르는 시원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뭐 무조건 다 쳐. 이런 식으로 승부하면 위험하거든요. 아, 이러면 까타 치자. 까타. 까타. 공 볼입니다. 방망이 휘둘렀는데. 쳤습니다.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야.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졌는데?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점수 내주는데? 치네요. 잘 쳐요 아주.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잘한다니.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호 1호. 아, 홈런이다. 3런. 1호. 1호. 결국 넘어갑니다. 이제 잘한다. 아, 그래도 이번 공은 아쉽네요. 이렇게 승부하면 위험했거든요. 갔다. 쳤습니다. 내야 플라이. 못 이겨. 수비 공을 자신 안전하게 없어요.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나는 에스커브 손도 못 대겠던데. 저 선수의 저 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돼요. 똑같다. 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갔다 한 더.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에컵. 땡큐. 브리슬라? 아! 조졌다 씨! 오? 아, 그거를? 야, 봐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더 기분 나빠. 그냥 최선을 다해.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호쿠론군요. 스윙. 좋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용이 형, 용이 형, 파울인가? 타자가 완전히 투수한테 속았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끝.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 고통 한번 더 받아야 되지. 되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아, 저거 일부러 점프해줬어. 와, 씨. 좋습니다. 저거 냅두면 그냥 잡는 건데 일부러 점프해줬어, 여기서. 와. 그냥 상훈이 형 패스 싹 쉽진 않아.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부위를 보여줬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바로 저거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야, 어차피 이긴 거 너 대충 해도 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스포츠맨십이야? 끝까지 난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걸? 살짝 벗어난 가끔 볼. 봐주고? 타자를 속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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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넥센 저이 씨. 이 선수 임팩트가 좋아. 야, 홈런 치고 나서 점프 뛰는 건 뭐냐? 정확히 맞춰 버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아, 대충 좀 해. 3루수 잡아내. 아웃입니다. 이러니까 마구마구 그 마린이가 없는 거 아니야. 중입니다. 아니 무슨 2억 몇 천짜리가 씨 실버 2에 있어. 철권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맨날 개발리는데 하고 싶겠냐고 솔직히. 내가 못한다는 소린 절대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원래 못하는 게 맞는데 진짜 겁나 최선을 다해서 하시네. 그래, 너 잘한다 인마. 잘났다 이씨.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타자백서를 무딘데요. 스윙. 아, 너 잘한다고 그만해.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짜증나게. 내가 몇 번까지는 저거 받아주거든요? 이모티콘. 근데 나는 못하고 쟤네는 잘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받아줘. 저런 거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이 선수. 억울하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렇게 계속하면 좀 짜증나. 안타 100개 달성했대. 도루. 아, 여기서 몸만 도는 건 아닌데.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안타를 만들어 냅니다. 그걸 못 쳤어. 쳤어야 뭐 도루를 하든가 말든가 제대로 하는데. 도루 한 번 더. 수비수 플라이 경기 끝났습니다.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어요.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개발렸는데? 양현종이가 팔렸어? 됐고. 잠깐만, 더 안 해. 됐어, 그래 쳐. 이지현이 봤다. 아, 저거랑 안 팔리겠다. 저거 상한가에 물려있네. 버프 할 수 있나? 안 돼. 글쎄, 오늘은 결국 1200짜리 먹은 거랑 LG 시절 양신 은카 만든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이벤트만 까고 가자. 끝인데 이거 어딨냐. 텔레그램 어디 갔어? 이거 100보석 받았어. 이거 50보석이 이거다. 됐어. 보석 받았어. 이런 거 오늘 뭐 더 할 거 없어? 다 한 것 같아. 근데 안타는 100개 달성했는데 승이 너무 낮다. 내가 승이 너무 똥이다. 레어 야수팩이나 까볼까? 80 이상? 여기서 보랏빛? 보랏빛? 어? 보랏빛 진짜 떴네? 누구? 다이노스네. 이렇게 푸른색이면 다이노스밖에 없어. 15년 더 누구나 없지? 이루수 박민우? 몰라요. 오, 개비쌈! 민우형! 민우형 사랑해요! 어? 여기서도 보라색이? 또 다이노스? 또 이노스야? 또 이노스야? 설마 여기서 박민우가 한 번 더? 아니네. 김영우 몰라. 오! 사랑해요 형우 형. 나보다 비싸면 형이야. 다 나이 몰라. 형이야 형. 와, 매물도 없어. 바로 팔림. 야, 집어치워. 어딨어? 누구 안 팔리는데 누구야? 종범이 형 저리가. 지만이 형 들어가. 지만이 형 안 팔리잖아. 형이야 형. 형이야. 아, 성범이 형도 엄청 비싼데. 야, NC가 엄청 비싸구나. 아, 국대네. 미안. NC가 짱 비싸네. 저러니까 20년도에 우승을 했지. 창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 최고네. 양신 10강은 얼마야? 4억? 뭐 파는 사람이 있어요. 뭘 4억에 사든가 말든가. 물론 4억도 안 나와. 전재산 탈탈 털어도 4억 안 나와. 내가 근데 투수진이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이 뒤에 이 개투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투줄 좀.
3강 640은 너무 아까운데? 아 88만원짜리구나 원래. 어? 공중력 살만한데? 괜찮은데? 아닌가? 4강에 최소한 빨강은 하나 있어줘야 되나? 오 슬라이더 되게 좋다 느낌이. 근데 매물이 없어요. 800 주고 고우석을? 초 아닌 것 같은데? 라이브 카드라서 비싼 건데. 아 저건 좀. 어? 은카 있다. 에헤이 에헤이 은카인데 왜 이래? 이게 은카 맞아? 이게 은카라고? 아 오버롤 81밖에 안 나오는구나. 아 되게 투수는 고강을 가도 뽕이 별로 없다. 타자는 뽕이 어마어마한데. 구속이 구대기야. 슬라이더 하나 좋다. 슬라이언이라. 야 금카를 가도 됐어 쳐. 오늘 자꾸자꾸는 여기까지.